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Y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원 힌돌산 수양관에 모여 나라를 위해 구국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나라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대해 한국교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구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김아름 기자가 전합니다. 2008년 나라를 소란케 했던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반미운동.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도발과 세계적 경제 위기. 최근에는 전 대통령 서거와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나라 안팎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불안할 때마다 한국교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힌돌산 수양관에서는 예수생애 부흥사회가 주최하고 실천목회연구원이 주관한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국민 통합과 북핵 폐기 및 한국교회와 대통령을 위한 구국기도회. 전국 천여 개가 넘는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로 성전이 가득 찼습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참석자 전원이 집중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1부 오전 기도회에는 북한의 핵 폐기 문제와 국민 통합을 중심으로, 2부 오후 기도회에서는 대통령을 위한 기도로 진행됐습니다. 예수생애 부흥사회 총재인 윤석전 목사는 한국교회의 각성과 뜨거운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나라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고, 저희들은 또 멀리서 왔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이 민족의 위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분쟁과 시기와 이념의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는 큰 축복의 기도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악화될수록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법을 찾은 성도들은 이후 각 교회에서도 나라를 위한 기도의 불씨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YBS 뉴스 김아름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윤석전 목사 초청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성전 증축 후 영적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여수 은파교회의 성회 소식을 권하나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 여수시 시전동 고만호 목사가 심우하는 여수 은파교회. 1996년 개척 후 지난 2009년 4월 말 여수에서 가장 큰 규모로 새 성전을 건축한 후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윤석전 목사 초청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아무래도 성도들에게 또 위로와 또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또 성전 건축 이후에 또 더 성령 충만해서 더 많이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야 되었는데, 이번에 적절한 기회에 부흥성회를 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수 은파교회 성도뿐 아니라 인근의 많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까지 2,400석 규모의 본당이 가득 찼습니다. 윤석전 목사는 성경을 떠난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자세를 버리고 성령과 연합하여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확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항상 영적 전투임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매회 3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구체적이며 집중력 있게 인도한 윤석전 목사를 통해 성도들은 말씀 앞에 선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여수 은파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이 값지게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권은아입니다. 그밖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초에 시작된 평신도 성경대학 봄학기 강의가
7월 2일 종강예배로 마무리됐습니다. 야구보 성전에서 드린 이날 종강예배에는 최두성 목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 4개월간 진행된 평신도 성경대학에서는 김민여 교수의 강의로 누가복음을 공부했으며 다음 가을 학기는 오는 9월 3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주관하는 예수 군대 컨퍼런스가 7월 6일부터 11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개최됩니다. 스캇 브래너 목사, 에스더 등의 찬양과 함께 특별 강사 윤석정 목사와 김준곤 목사의 은혜로운 설교가 이어집니다. 최상의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국가조찬기도회 전야제 세계평화음악회가 7월 15일 수요일 오후 7시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최고의 성악가들과 함께 연세중앙교회 글로리아 성가대, 프라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법률상담국이 매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비전센터 3층 접견실에서 법률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성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속이며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전도인데요. 우리의 사명인 영혼 구원에 전력을 다해 늘 성령 충만한 연세중앙교회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